참 비유가 한 사람 나 사람이 아니여. 가방 이리 주시오. 저요 다 해왔습니다. 별일 없었고요? 예, 별일 없었습니다. 어떻게 세무사한테 넘겨줄 거 다 넘겨줬고요? 아이, 그럼요. 성, 우리 신랑 월급 좀 올려줘서 그 재산 관리 다 하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. 불만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고. 왜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그래? 너무 몸 바쳐서 일하지 마시오. 공도 알아주지도 않는데. 참, 누구 성인가 모르겠네. 당신 성이여. 나도 알아라. 다녀오셨어요? 아이고. 예, 그려. 아, 왜 그새 내려오냐? 천천히 내려올게. 상 봐야죠. 에이, 그려. 나 금방 나오마. 에이.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말씀을 하세요. 할아버지. 인철이냐? 네, 할아버지. 인철아, 잘 지내고 있는 거야?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. 할아버지, 저 죽겠어요. 밥은 먹고 다니냐? 아, 얻어먹고 다니는 게 오죽하겠어요. 할아버지, 집에 고모 계세요? 아휴, 시장 안 가셨어요? 아, 왜는 왜겠어요. 갈아입을 옷도 없으니까 맞죠. 민철아, 거기 꼼짝 말고 있어. 내가 가마. 아이고, 예쁘다. 오래오래 살아라. 아이고, 예쁘다. 아, 저 고모님, 주점 나갔다 옵니다. 예, 그러세요. 예. 어참, 그 재고치는 물 주지 마십시오. 걱정 마세요. 절대로 안 줍니다. 예. 어휴, 내가 왜 당신 고추에 물을 주나? 인철아. 할아버지. 이거. 얼굴이 상했어. 저 지금 완전히 보트 피플이에요, 할아버지. 보트가 아니라 오토바이, 오토바이 피플이다, 이 녀석아. 이거야?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? 더 비싼 것도 많아요. 할아버지, 옷이요. 응, 여기 가져왔어. 고모가 해주시는 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. 그땐 고모가 해주는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을 사 먹어야지. 돈이 어딨어요. 할아버지가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저 이러다 노숙자 되겠어요. 선배한테 쫓겨났어? 오늘은 정말 쫓겨날 것 같아요. 어디서 나가라고 끌어내는 걸 간신히 버텼거든요. 그러면 오토바이 팔아. 그 방법밖에 없어. 아이, 그건 제 꿈을 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. 그럼 어떡할 거야? 그냥 비벼봐야죠. 선비가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받아줄 것 같아? 그러면 갈 때는 지하도밖에 없어요. 지하도 어떻게 가? 할아버지, 진지 드세요. 아빠, 저녁이요. 아이고, 난 저녁 생각 없다. 왜요, 할아버지? 먹었어. 어? 언제요? 아까 나갔을 때 이른 저녁 먹었어. 아니, 저녁 드셨다고요? 응, 인철이랑 먹었어. 인철이 만나셨어요? 응, 아까 왔었어. 집에요? 아니, 동네. 사장은 인철이가 왔었다고요? 아, 예. 요 앞에까지 와서 전화를 했더라고요. 아니, 그럼 아까 나가신 게... 아니, 그럼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? 아니, 저게 나한테만 연락한 거니까요.
오토바이 안 판대. 오토바이 파는 건 제 꿈을 파는 거나 같은 거래. 그 녀석 만나셨으면 어떻게든 끌고 들어오셨어야죠. 아니, 제가 저보다 기운이 센데 어떻게 끌고 옵니까? 아, 기운도 끌고 오나요? 뭐라고 하던가요? 못 판대. 빌어 먹을. 이서 봐.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서로 전충을 해서 만약 사고가 난다. 아니면 할부를 연체한다. 그러면 무조건 팔아버리는 걸로 하면 그 녀석 보나마나 제대로 돈 못 낼 거야. 안 됩니다, 아버님. 인철이 제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. 너무 제멋대로 해요. 좀 그렇긴 해. 그렇지만 자식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야. 손가락 봐. 다 다르잖아. 그래도 오토바이는 너무했어요. 아휴. 그 모양이냐? 아, 왜요? 아니,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곰살스러운 데가 없어, 그런지. 아, 좋아하던데요? 아이고, 좋아하는 게 그 정도면 원? 아이고. 엄마, 새언니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저 자세야? 비 맞춰야 될 일이라도 있어? 옷 두 벌 사준 게 저 자세야? 저 자세지, 그럼 고 자세야? 아, 진아야, 말투가 왜 그래? 내가 뭘? 아, 시국끼리 고 자세, 저 자세 그런 말이 어딨어. 그럼 엄마가 이렇게 달라진 걸 뭐라 그래? 아이고, 얘기야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올라가. 엄마 계산 잘해도 새언니가 두 벌이면 난 세 벌이야. 어머니, 내일 점심 드실래요? 아이고,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야. 이거 마누라 옷 사줘서 밥 산다고? 예. 세 애기랑 셋이서?